자, 우리 한나라 반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분수의 곱셈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는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를 할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저저번에는 뭘 배웠냐면,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배웠어요. 이번에는 두개 순서를 바꿔서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1이래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자연수고, 얘가 지금 진분수죠. 이렇게.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친구가 세 자루의 3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까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한번 띠막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3 곱하기 3분의 1에 맞게 색칠하라고 했는데, 지금 3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만큼을 지금 색칠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만큼 색칠했겠지요. 그럼 색칠한 것은 얼마예요, 얘들아? 여기까지니까 얼마큼이야? 1이지요. 그러니까 1이라고 쓰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이걸 계산해서 비교해 보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3분의 1을 지금 이렇게 바꾼 건데, 선생님이 분모는 똑같이 쓰고 위에끼리만 곱해주면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3하고 3을 지금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3으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 자, 나눠주면 3, 1은 3, 3, 1은 3. 그럼 1분의 1이니까 얘들아 뭐가 돼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어때요? 같은 거를 알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활동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윤이의 계산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윤아 14 곱하기 8분의 3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했더니 지윤이가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얘들아? 지금 지윤이 보면 곱하기로 된 상태에서 약분을 한거볼수 있어요. 그랬을 때 14하고 8을 약분하면 얘들아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둘다 짝수니까 네, 2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남고 여기가 7이 남는 거예요. 선생님이 분모는 똑같이 써주라고 했으니까 4분의 자, 7 곱하기 3만 해주니까 뭐가 돼요? 21, 4분의 21이 되는데, 얘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5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면은, 자, 10 곱하기 15분의 4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대각선만, 지금 위치가 다른 것만 약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하고 15로 약분해야 되는데, 뒤에를 보세요. 0하고 5니까 뭘로 약분할 수 있어요? 네, 5로 약분할 수 있지요. 그러면은, 5로 약분해봅시다. 그러면은, 5, 20. 5, 3,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곱해주면 3분의 얘는 똑같이 2, 4 하니까 뭐예요? 8이니까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활동 3번이에요. 지금 이 단원을 이 차치를 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어요. 그랬을 때 2와 8분의 3과 2 곱하기 1의 크기를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2와 8분의 3을 계산했을 때, 자, 한번 봅시다. 2와 2 곱하기 8분의 3. 자, 그러면 얘들아, 약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둘다 짝수니까 2로 해주면 2, 1이니 2, 4, 8이네요. 자, 그럼 분모는 똑같이 4분의 1 곱하기 3하니까 3. 이렇게 해주면 4분의 3이고, 2 곱하기 1은 얘들아 뭐예요? 2인 걸알수 있어요. 자, 크기를 비교하면 얘들아, 어떤 게더 크죠? 자, 옳지. 2가 더 크지요. 자, 알게 된 것은 얘들아, 무엇인가요? 자, 얘들아, 우리 이 앞에서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했을 때는 진분수에다가 자연수를 큰 거를 곱해주면 곱해줄수록 이게 값이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수에다가도 무조건 큰 분수를 곱하면,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면 자연수에다가 자연수를 곱하면 크기가 커질 수 있지만, 자연수에다가 분수를 아무리 어떤 걸 더해도 자연수보다는 어떻게 돼요?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3에다가 2를 곱한 거하고 3에다가 8분의 1을 곱한 거 한번 봅시다. 얘는 6이지만 얘는 8분의 3이지. 어떤 게 큰가요? 자, 이게 커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수에다가 분수를 곱할 때는 크기가 원래 있는 자연수 크기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요? 자, 그럼 우리 마무리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7 곱하기 3분의 2라고 나와 있는데 3하고 7은 약분할 수 있나요? 네, 없으니까
지금 선생님 밑에다 써볼게요. 없으니까 분모는 똑같이 3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7이 14 이렇게 해준 다음에 대분수로 바꿔주면 4와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지금 보면은 이 두 개도 선생님 지도서로 하는 거라 답이 나와 있지만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식을 무조건 세워가지고 오세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